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 소위 중풍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첫째,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둘째,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 셋째, 안면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까지 말, 팔, 얼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십시오. 갑자기 왜 이러지? 여보, 갑자기 왜 그래? 혹시 라디오에 나오는 뇌졸중 아니야? 바로 119에 전화할게.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병원 뇌혈관센터 황량아 교수입니다.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 불리는 뇌혈관 질환으로 뇌에 혈액 및 영양분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에 후유증으로는 신체적 장애를 포함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뇌졸중의 사망률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발생 빈도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흔히 노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의 종류에는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첫 번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엉뚱한 말이 나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갑자기 한쪽 방향의 팔, 다리에 마비가 오고 힘이 빠집니다. 세 번째, 갑자기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입술 주위 근육에 마비가 옵니다. 이러한 증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최대한 빨리 119에 연락하여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여보, 천만 다행이에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증상이 생기자마자 바로 병원에 와서 후유증 없이 나을 수 있었대요. 맞아요. 당신도 뇌졸중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교수님, 평소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뇌졸중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그리고 흡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 비만, 운동 부족 등도 뇌졸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혈압을 조절하면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인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 금연을 하고 당뇨병이 생기지 않게 주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해야 합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 식단 조절과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119를 이용해 병원으로 가야 하고요. 뇌졸중, 단디 알고 건강생활 실천해요.